예, 지금 LA 현지에 계시는 변희재 대표 영상으로 나와 계십니다. 자, 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잘 들리죠? 변 대표님. 네. 자, 예, 전잘 들립니다. 네, 예. 요즘 잘 지내시죠? 뭐 관광도 하고, 네. 예, 관광도 하고, 여기 뭐 현지 뉴스도 좀 취득하고, 네. 그래서 뭐 방송 활동도 저의 미디어워치 10분 제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기가 LA죠? LA죠?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LA, 그죠? 예, LA입니다. 지금 몇 LA. 시입니까? 저녁인가요, 거기가? 지금이 오전 9시 아, 30분입니다. 그렇군요. 아니지. 오후 5시 30분에. 네네. 자, 그 LA 현지에서 그 국내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 좀 뭡니까? 변희 대표님이 예측이 맞았어요. 윤석열 한동훈 회동. 한동훈이 야단만 맞을 것이다 그랬는데 한번 좀 다시 정리해 주시죠. 거의 뭐 운전박대를 하고 아예 소금까지 네, 뿌려버려서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게 쫓아내버렸죠. 네. 그 장면 보셨어요? 우리 한번 화면에 좀 보여 주시죠. 네, 이 장면은 예, 그건 제가 다 챙겨봤습니다. 윤석열 한동훈과의 관계는 다 챙겨보고, 네. 제가 조중동의 그 사설과 칼럼도 다 챙겨봐서, 네. 그리고 제가 내린 판단은 네. 한동훈은 그냥 이 조중동이 내세운 이 우편 배달부고, 우편 배달부. 조중동이 한동훈을 통해서 윤석열에게 최종첩을 날렸는데, 네. 윤석열이가 그거를 걷어차버린 거죠. 아, 한동훈이 간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리고, 최후통첩이군요. 조중동의 예, 결국 그래서 최후통첩이다. 조중동과 이제 윤석열이 이제 이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동아일보는 네. 사설에서 이 김건희 특검법을 이재명 대표와 협의해서 처리하라. 이게 사설로 나갔어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조선일보도 이제 정우상이라는 논설위원이 있는데, 원래 네. 조선일보의 최전방 공격수입니다. 아, 그래요? 원래 대학 때는 그 아주 극렬 좌파 운동하다가 이렇게 번향해가지고 이제, 원래 그런 사람들이 더 살벌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 네. 그래서 정우상의 칼럼을 통해서 네. 한마디로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더 이상 이제 이 비호하지 않겠다. 한번 김건희하고 한번 잘 붙어봐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 바로 아마 11월 달에 김건희 이 특검법은 한 20여 명의 이탈로 통과가 될게 저는 확실시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20여 명. 근데 한동훈은 자기 세가 없잖아요. 자기 계보가 없잖아요, 살찌. 뭐좀 있긴 그러니까 있어요? 제 말이 한동훈을 보면 안 보이는데,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는데, 네. 박근혜 탄핵 때 60여 표의 반란표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네, 때도. 네. 그걸 김무성이 한 명이 모은다는 건 불가능하죠. 김무성의 아, 정치력까지는. 당시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예, 조중동이 사설로 끊임없이 이제 지령을 내렸고, 네. 이 반란표를 던진 60여 명은 조중동을 믿고 던진 거지, 김무성을 믿고 던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실제로 앞장섰던 김무성은 아직도 제기를 못하고 있지만은, 네. 조중동의 지령대로 박근혜 탄핵에 이 찬성표를 던졌던, 예를 들면은 나경원이라든지, 장제원, 뭐, 권성동, 뭐, 김기현, 다 지금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 정권에서 다시 네. 가면. 거기다가 이제 의원은 아니었지만은 탄핵을 찬성했던 이준석이라든지, 네. 원희룡, 오세훈, 네. 좀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중동을 믿고 표를 던진 거고, 네. 김무성을 믿고 갔었으면 다 떼죽음 당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네. 야, 한동훈이 무슨 돈이 있고, 무슨 정치가 있고, 무슨 계파가 있냐? 그 관계없이요. 네. 조중동 정치부장 한 3명만 모여가지고 전화 때리면은 예. 10명은 충분히 모읍니다. 아, 그래요. 변 대표님의 네. 그러니까 이제 조중동이, 네. 제 생각에는, 역시 박근혜 탄핵 때부터가 노골적으로 됐는데, 정상적인 언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완전히 글쎄요. 정치에, 예, 플레이어로 뛰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그렇게 해서 이 만들어낸 게 윤석열 정권이에요. 그렇죠. 윤석열 자체도 아무런 커리어나 지지세도 없었는데 어떻게 대통령 됐습니까? 조중동이 결정적일 때마다 똘똘 뭉쳐서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중동은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윤석열을 앉혔기 때문에 윤석열이 자기들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는데, 이 정권의 실제 대주주는 증권이라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은 예, 바지 사장이고, 그 뒤에 실제 대주주 증권이가 있으니까, 이 조중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했던 것 같아요. 설마, 그 김건희 같은 그 천박하고 정말 이런 여자가 어쨌든 윤석열은 검사 출신인데 이렇게까지 정신적으로 지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윤석열은 그냥 아예 김건희에게 이 무속의 정신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거니까 판단력이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장림무사라 그러잖아요. 장림무사 윤석열은 그 위에 김건희가 명태균과 타고 있고. 이제 조중동은 이제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윤석열한테 아무리 협박해도 김건희를 버리고 못 가는구나. 그래서 일단은 이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윤석열에게 마지막 협박을 한번더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아마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면요. 아마 거의 미치광이처럼 발작할 겁니다, 아마. 그래요? 예, 왜? 지금 이 보수 변절자들이 이제 이 윤석열의 이걸 알고 아 김건희하고는 절대 못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보수 변절자들이 지금 어떤 글들을 쓰고 있냐면은 김건희 특검이 통과가 되면은 계엄령 선포하고 내전을 일으켜가지고 다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정말요? 야. 예, 보수 변절자를 한정석이나 뭐 이런 인간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아마 윤석열이는 내전을 불사할 정도로 이 김건희를 지키려고 달려들 거고,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그렇게 시키겠죠. 야, 너 나가서 싸워. 너 뭐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민주당보다도 조중동과 윤석열이 최전방에서 지금 붙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아니 근데 특검법 그냥 재의결 때 통과시키겠죠? 바로 처음에 또 거부권 행사할 테니까 분명히. 지금 아마 거부권 행사가 아직 안 됐나요? 아 11월에 다시 발의하게 됩니다. 아, 다시, 민주당에서.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11월 달에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 최소한 저 국민의힘에서 20여 명이 이탈해서 찬성을 해서 200석을 넘겨버리겠죠. 200석을 넘기면 이제 거부권을 하나 만하니까 이제 실제 특검 수사는 이제 시작되는 거고, 윤석열은 아마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은 바로 구속시킬 거고, 한동훈이요? 이제 이른바 내전을 시작하겠죠. 그리고 계엄령 때린다고요? 하여튼 뭐 계엄령을 때리라고 이 변절자들이 계속 지금 윤석열을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지금 변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조중동이 특히 조선일보가 그 대장동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말이죠.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사실은 그 명태균 문제도 이 종편에서 조중동에서 엄청나게 보도 때렸어요. 명태균 건도. 예, 그런 식으로 윤석열에게 한마디로 김건희만 버리면 같이 갈수 있다. 이제 조중동은 그 생각인 거죠. 이 정권을 무너뜨릴 순 없고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김건희만 잘라내고 우리 같이 남은 임기 부귀만 누리자 이랬는데, 윤석열은 김건희를 죽이려면 나부터 죽이고 와라. 이렇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관련 특검법은 김건희만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조중동도 알아요. 아, 이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이거 윤석열까지 끝장을 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는 가고 있는 건데, 조중동의 이제 이 고민들은 뭐냐면,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도 사실은 조중동이 같이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때도.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박근혜 탄핵 되자마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조중동이 먹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윤석열 끌어내렸다가 곧바로 이재명 정권 들어서면 이게 뭐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윤석열은 그걸 갖고 협박을 하는 거죠. 너희들 나 무너뜨리면 이제 이재명 집권할 텐데 너희들 괜찮냐? 이거 믿고 덤비는 거죠, 윤석열. 지금 그런 형국이군요. 근데 명태균 때 조중동이 그 정권 잡은 줄 알았는데 명태균이 있었어요, 그죠? 이 무속 주술사가 있는지는 조중동이 몰랐던 거죠. 명태균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조중동과 좀 여러 가지로 연결이 돼 있던 사람인데,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준석을 만든 게 저는 그때 조중동이라고 봤거든요, 이준석을 당대표 만든 게. 근데 이게 뒤에 명태균이 만든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조작해가지고. 그러면 그 당시 조중동과 명태균은 협업을 한 거죠, 그 당시에. 그러네요.
명태균까지는 이건 얘기가 되는데, 네. 이 기본적으로 김건희를 움직이는 이 무속 세력들은 네. 사실은 누군지도 몰라요. 뒤에서 지금 누가 움직여야 되는지. 뒤에 이제 명태균만 해도 일정 정도 드러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네. 했는지를. 그게 조중동이 컨트롤 안 되는 세력인 거죠, 그러니까. 그 조준도 있고 그건 못 찾아내는 거구만 완전히 천공인 줄 아니, 알았는데. 상식적으로 대통령쯤 됐으면은 예. 그래도 김건희가 이 정권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겠죠, 조중동도. 예. 근데 이제 뭐막 나가니까 이제는 뭐이 정권의 주인은 김건희라고 이제 선언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중동은 이대로 보면 3년 뒤에 뭐 3년 뒤로 가면 뭐 정권 뺏기는 건100% 확실시 되는 거고. 네. 그 3년 뒤에 대통령 선거 전에 또 지자체 선거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자체 선거하고 대선에서 완전 참패를 할 거고 뻔하잖아요, 결과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돌려 세워야 되는데 윤석열은 나를 죽이고 가라 이러니까 윤석열을 결국 제거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을 조기에 제거했다가 이재명 대표가 그냥 다 먹어버릴까 봐 여기 대해서 이제 엄청난 머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 그런 형국이군요. 자, 하여튼 근데 윤석열은 또 잠깐 얘기할까요? 홍준표하고 회동을 하고요. 자기는 지금도 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웃으시네. 돌멩이를 피하지 아니, 않겠다고. 예. 뭐냐면은, 이제는 내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미, 이 보수의 그래도 좀 정상적인 좀, 정치 상식을 갖고 있는 원로, 예를 들면 박찬종 같은 사람, 예. 이 정확히 얘기하는데, 한동훈이 불러다 대고, 네. 식사 시간이 됐으면은, 한동훈도 같이 먹던지,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동훈이는 쫓아보내고, 추경호를 데려왔다는 얘기는, 이미 한동훈의 뒤통수에다 대고, 총을 겨눈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가만 안 두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도 이제 가가지고 이제 이 조중동이 있겠죠. 한 20명 또그 똘마리들 불러모은 거 아닙니까, 한동훈도. 그러니까 또 이제 윤석열은 또 홍준표 불러들이고 이제 내전을 준비하는 거죠, 이제 양진영이랑.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 더 하실 얘기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주제로 넘어갈까요? 윤 대표님.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면요. 예. 한동훈은 뼈도 못 추립니다, 이 싸움에서. 그래요. 한동훈은 뼈도 못 추려요. 그 댓글 공작 걸려있기 때문에, 뭐, 예. 구속될 수도 있고, 네. 하도 이제 윤석열과 범죄인을 많이 저질러서. 네. 한동훈의 힘을 보면 이게 안 보이는데, 조중동은 보수 진영에서 볼 때는 영원한 권력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반란표가 나온다 그러면은, 조중동 믿고 반란표 나오는 거. 그래서, 한동훈만 보면은 이런 힘이 안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이 조중동이라는 걸 봐야 되는 거고, 네. 어쨌거나 조중동은 연말부터 이제 윤석열 재고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뭐안할 수가 없어요. 안할 이건 수가 안할 수가 없어요. 없는 상황이어서. 자기네들이 그 막아낸다 무조건 이거는. 재고 작업 들어갈 겁니다. 뭐 이재명한테 다 뺏기든 말든 잔머리는 쓸수 있지만은 예. 일단 재고는 하러 들어갈 겁니다. 아, 그러면 완전히 보수층이 20년, 30년 장기적으로 괴멸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군요. 조중동에서. 일단 뭐 먼저 제거하는 게 그나마 정권 뺏기더라도 찾아올 가능성이 있지, 시간 끌면 끌수록 이제 영원히 정권 못 가져온다라는 판단은 너무나 상식적인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중동은 그나마 예. 일정 정도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데, 제가 같이 일했던 그 태극기 보수들이 어제 김건희 지키기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글쎄 말이야, 어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했어요. 뭐 제가 아는 분들 많이 나왔던데, 아, 그건 정말 정말 그건 제정신들이 아닌 거죠. 진짜. 김건희 만세 집회하고 있다는 건 지금. 예.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어떻게 정권을 만듭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주요 핵심 기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게 이 내전이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조중동의 핵심 독자층이에요. 그래요? 예, 이거 만만치 않은 출혈을 감수해야 될 거예요, 조중동도. 알겠습니다. 실제로 중앙일보가 박근혜 탄핵을 가장 앞장서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그래가지고 중앙일보가 지금 그 80만 부에서 50만 부로 떨어져가지고 동아일보하고도 총격기 차이가 나버렸고, 예. JTBC는 지금 그 회사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전에 출혈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출혈이 더클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라도 감수할 것 같다. 네, 저는 솔직히 이제 국익적 관점에서는요, 예. 조중동이 출혈이 커서 한두 개는 망하는 게 네. 이 맞다, 이런 기회에. 예, 알겠습니다.
자, 미국 현지에서도 이 언론에 많이 전해진 것 같은데, 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했다. 근데 이게 참 논란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얘기한 가짜뉴스다. 이게 가서 뭐 훈련은 무슨 훈련이냐? 변 대표님,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 오늘 국무부에, 미국 국무부에서 정확히 사실관계는 아, 밝혀줬어요. 뭐라고요? 한 3,000명 정도가 러시아의 이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들어가 있다. 근데 이건 갑자기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제가 판단할 땐한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이른바 군사협약 조약을 맺으면서 북한군의 이 훈련을 위해서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아, 이전에, 아. 예,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공개한 영상하고 이 자료를 보면은 네. 그 여름 모자하고 여름 군복을 지급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러시아는 이제 겨울로 들어가면요. 러시아는 날씨가 영하 30도, 40도예요. 맞아요. 근데 여름 군복이랑 여름 모자 줬다는 얘기는 이미 그때 들어갔다는 얘기여서 우크라이나에 전에 파병을 시키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한마디로 블라디보스토크가 북한을 엮어서 같은 군사 연합 훈련을 하러 들어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우리로 볼 때는 뭐 한미 연합 작전하고 비슷한 거겠죠, 훈련이랑. 그거를 젤렌스키가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을 해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15,000명이 들어왔다 거짓말을 하고 윤석열과 국정원은 그걸 부정을 하지 않고 북한군이 파병됐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한국에 있는 웬만한 독자들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들어간 줄 알 거예요. 맞아요. 제대로 보도를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오늘 하여튼 분명한 거는 네. 북한군은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거지 전혀 안 들어갔고 그 여름에 이미 저 서방 쪽의 군사 전문가가 다 얘기했는데 겨울에는 러시아는 전쟁을 안 한다. 그렇지. 원래 러시아의 전통이 할 수도 없고 전쟁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지만은 히틀러하고 나폴레옹하고 전쟁 들어갔다가 겨울까지 못 빠져나와가지고 떼죽음 당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뭐 영화로도 제작이 됐었어요. 그게 무슨 영화더라. 그렇죠.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히틀러나 나폴레옹이나. 지금 이미 여름에 서방에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거예요. 젤렌스키가 여름과 가을 안에 뭔가 성과를 못 보내주면은 러시아는 겨울에는 그냥 버티기 작전 들어가면은 우크라이나도 지금 이 러시아의 이 가스 석유 공급 못 받고 독일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 추워서 이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이제 협상하러 나올 거다. 이거 다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 이 한겨울에 북한군을 훈련도 안된 북한군을 이 한겨울에 전선에 투입해서 전쟁을 벌입니까? 러시아 자체가 전쟁을 안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국정원에서 그래서 왜 그, 네. 그냥 젤렌스키가 먼저 거짓말을 했죠. 15,000명이 들어왔다, 아,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그 젤렌스키는 이제, 거짓말을 뒷받침해 주려고 국정원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알려야 되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 들어있는 거를 마치 우크라이나에 간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서, 이 젤렌스키와 이 윤석열이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죠. 그렇게 해서 젤렌스키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서방의 지원을 더 받으려는 거고, 그렇죠. 윤석열은 이제 바로 이 대한민국의 지금 내전을 벌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석열이는. 내전을 벌이는데 제일 좋은 수법이 북한군이 몰려온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젤렌스키와 윤석열 자기 정치적 이익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고, 이건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하고 바이든 진영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아, 그래. 대해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수렁으로 가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거를 중단시키겠다는 거고 이 해리스하고 바이든은 더 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젤렌스키랑 윤석열이 나와서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진다고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중동전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3차 세계대전 이래버리면은 전쟁을 어쨌든 중단시키겠다는 트럼프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미국 국무부가 3, 4일 동안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일정 정도 진실을 얘기해 준 거죠. 만약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진짜 3차 세계대전 벌어진다는 얘기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죠. 아닌데 그래서 오늘 국무부가 이제 제대로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 젤렌스키랑 윤석열이랑 바이든은 지금 뭐 동맹을 맺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에 투입되면은 그건 심각한 문제다. 그 얘기는 뭡니까? 투입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여튼
한겨울에는 투입할 가능성 0%입니다. 이건 러시아의 전통적인 전술 전략이에요. 겨울에 전쟁 안 해요, 러시아는. 네. 미국 대선 얘기 좀 할까요? 트럼프가 상당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7개 경합주에서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그러는데 현지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지에서 이제 이 전국조사는 네. 대등하거나 해리스가 한 1, 2% 앞서는 게 나오는데, 네. 트럼프는 지금까지 힐러리하고 붙었을 때도 전국 지지율은 졌어요. 네. 근데 7개 경합주에서 이겨가지고 대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데, 미국 대선은 주마다 대의원을 가지고 돼가지고 우리처럼 이 투표수 집계 가지고 이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 이런 거는 무조건 이 해리스가 이기는 주입니다. 여기는 뭐 선거를 치르나 마나, 네. 제가 알기로 캘리포니아 대의원이 한 50여 명으로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네. 캘리포니아주가. 그래서 그걸 다 먹는 거죠, 해리스가. 뉴욕을 먹고. 네. 그럼 이제 뭐 트럼프는 텍사스를 먹고, 뭐 주로 작은 이제 이 주를 다 먹어가지고 비슷비슷한데, 네. 거기서 경합주가 펜실바니아주나 미시간주나 뭐 위스콘신주나 조지아주나 조지아주. 이제 7개가 있어요. 예. 7개를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이제 대선이 결정나는데, 네. 지금까지 7개 경합주는 거의 다 트럼프가 다 이기고 있다, 아, 지금 경합주에서 현재요? 보면. 예, 그러면 전체 대의원 수가 500여 명인데, 네. 트럼프가 300명 이상을 확보하기 때문에 대선은 끝났다고 보는 거죠. 이제 경합주를 다 이기고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뭐. 그 트럼프가 앞서는 거의 결정적인 이유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초록으로 가고 있으니까, 예전에 네. 베트남 전쟁 때도 아. 결국 그 문제 가지고 정권 교체 날라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네네. 그래서 닉슨이 집권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트럼프는 강하게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이미 패배했다, 이런 말까지 써요. 패배했고,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이 국민들을 수십만 명을 죽였다, 책임 묻겠다, 이러고 있어요, 트럼프는 지금. 자, 근데 그럼 여기다가 또 네. 북한군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예. 트럼프는 지금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자기가 들어가서 김정은 뭐 설득하겠다 얘기할 수 있는데, 해리스는 바이든이 해왔던 한미일 북중러 이 냉전 구도를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네. 일단 전쟁 때문에 왜저 우크라이나에다가 미국 국민의 세금을 내야 되냐, 이거에 불만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흑인이든 뭐 히스패닉이든 네. 한국인이든 트럼프를 찍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해리스의 이 득표가 과거 이 바이든이나 힐러리가 득표한 유색인종의 표, 흑인표나 히스패닉 표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조사에서 보면은 네. 흑인표를 지금 해리스가 58%밖에 못 얻고 있는데, 예. 바이든하고 힐러리는 80%대까지 얻었거든요. 그래요. 그래 네, 그때 그래서 그랬죠. 이 유색인종이 지금 이탈하고 있다는 게 지금 심각한 거죠, 해리스 예, 진영에서. 유색인종들이 지금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얘기들이 계속 외신에서 전해지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많이 따고 있지만은 과거 바이든과 힐러리만큼은 못 따고 있기 때문에, 네. 이대로 가면 이 해리스가 이길 방법이 없죠. 자, 그럼 변 대표님,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현재의 여론대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죠. 일단 트럼프는요, 예. 지금 검찰로부터 80여 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재판도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트럼프 제일 공약이 법무부하고 검찰을 그냥 박살내버리겠다는 게 제일 공약인데, 네. 저는 이게 윤석열의 검찰 정권 아닙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집권하고 이 미국 쪽의 검찰과 법무부를 박살내기 시작하면 이거 한국의 검찰 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한인 사회가 이한 200만 동포인데 네. 130만 표를 갖고 있어요, 한인 사회가. 엄청나네요. 근데 이 중에서 이 민주당 해리스 지지자가 훨씬 많습니다, 한인에는. 네. 근데 태극기 보수는 거의 다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네. 그중에 한 10명 중에 한 명은 윤석열을 끝장내겠다니까, 저랑 비슷한 입장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네, 보스 중에서. 예,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트럼프 쪽에다가 이 지금 이 보고서를 넣고 있고, 네. 실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당선만 되자마자 우리는 이 윤석열부터 정리해봐. 윤석열 자체가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검찰 조작 정권 똑같은 자고,
윤석열이 바로 그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이 냉전구도를 만들어서 남북관계를 막은 자다. 네, 그래서 윤석열을 제거해야 된다는 보고서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진보 촛불 쪽도 다수는 이 해리스를 지지하지만은 거기서 약간, 그러니까 저같이 생각하는 거죠. 아, 일단 윤석열을 정리하는 데는 트럼프가 편하다. 예. 그리고 남북관계 풀 때도 트럼프가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트럼프에게 역시 윤석열을 제거하라고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죠. 양쪽 네. 모두가. 그 최강철이라고 네. 여기 한인 유권자 명령의 대표인데, 하여튼 네. 이 진보 미주 정책 아니면 거물이에요, 거물. 예. 예, 이분이 지금 그 한국에 들어가서 이 방송하는데, 네. 윤석열과 이 바이든이 만났을 때, 예. 윤석열이 바이든에게 검찰 동원해서 트럼프를 구속시켜라. 이렇게 이 조언을 했다, 네. 윤석열이가. 이걸 지금 터뜨리고 있는데, 네. 이분들은 아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당신을 검찰이 괴롭히고 있는데 그 검찰 가지고 괴롭히라고 이 부추긴 자가 윤석열이다. 그 보고서는 아마 들어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좌우협력이 되는 거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경우에. 네네. 그럼 지금 윤석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반대편님? 윤석열은 국제정치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거 뭐 김건희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냥 사실은 바이든이 있으니까 바이든에 기어다녔고 기시다가 있으니까 기어다녔는데 예. 트럼프가 오면 또 기어다니면 되겠지 생각하겠지만은 푸틴이 있잖아요. 푸틴이 푸틴이 있죠. 윤석열이가 푸틴 긁어대지 않았습니까? 뭐 최근에도 긁어댔어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은 트럼프가 종결시킨다 그러면은 푸틴 러시아는 분명히 동북아로 진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동북아 진출할 때 이제 트럼프도 이 남북관계를 푸는 게 이제 자기의 이제 이 미션이죠. 네, 그때 트럼프 이길 때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랑 푸틴이 손잡고 하게 돼 있는데, 그럼 푸틴이 트럼프한테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 저는 윤석열 저거부터 날리고 시작하자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그래서 김종인, 제가 이 칼럼 하나 쓰려고 그랬는데, 이 예, 트럼프 당선은 윤석열 사망 선고달이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정치와 별개로 국제 정치로도 윤석열은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이제 LA 가신 지한한달 정도 되셨나요, 변 대표님? 지금 거의 한달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조건부 망명투쟁 선언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 언론하고도 인터뷰한 걸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진행 과정, 그 향후 계획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제가 재팬보드, 일본의 이 산케이의 해외판인 재팬보드하고 인터뷰를 했고, 네. 미국의 더 포스트라고 이제 진보적 이 카톨릭계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현재 미국은 대선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뭐, 솔직히 저도 사실상 트럼프 지지 운동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일단 11월 5일까지는 제가 이 미국 대선에서 좀 트럼프를 지지하고, 네.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일단 제가 말한 대로 트럼프에다가 윤석열 정리하자고 보고서를 올릴 거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 미국 매체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네. 윤석열의 범죄행위들을 다 까발릴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항소심 재판이 다음 주 화요일에 있는데, 한국 제가 국내에서요? 망명을 결심하게 된게그 재판의 문제거든요. 그 예. 재판에서 그냥 증인 증거를 다 날리고 그냥 막 밀어붙이니까. 그래서 제가 대법원장하고 이 계속 우리가 지금 이 성명서도 내고 제가 이겨서 내가지고 네. 이대로 진행하면 나는 미국에 망명해서 미국에다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폭과 만행을 다 알릴 거고 뭐 필요하면은 여기 이제 한인단체들이 미국 그 의회청문회도 할수 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를 사법부가 지금 은폐해주고 있고 언론을 탄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필요하면 제가 이제 이 상원 하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네. 이 윤석열의 범죄 행위를 미국의 청문회에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 예. 나갈 건데 네. 그런 꼴 보기 싫으면 일단은 법원부터 정상화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이제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네. 이 재판을 정상화 해주면은 네. 제가 90일 비자로 왔으니까 그냥 90일 맞춰서 돌아갈 생각이 있는데 예. 법원이 계속 무시한다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망명 신청하면요 무조건 망명이 100% 수용됩니다. 왜냐면 이 언론 탄압을 미국은 워낙에 중시하기 때문에 네. 저는 윤석열의 범죄를 밝히다가 구속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망명 신청하고 아까 말한 대로 이 트럼프 쪽에다가 이 윤석열의 범죄인을 알리고 미국 상하원 청문회를 추진하고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뭐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 현재 이 국회 정치 상황이 예. 트럼프 정권은 윤석열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미국 현지 미국에서 언론 뭐 워싱턴 포스트나 뭐 뉴욕 타임스나 다 보실 거 아닙니까? 뭐 폭스 뉴스로부터 해서 그쪽에 관심은 미국 대선입니까? 다른 문제는 대선으로 없습니까? 다 가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매체 뭐, 나가는 거는 이제 대선 이후로 제가 더 밀어놨죠. 네. 그 뉴욕 타임스도 지금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 뉴욕 타임즈는 원래 끊임없이 이제 안티 트럼프 노선으로 왔는데, 맞아요. 근데 뉴욕 타임즈든 지금 워싱턴 포스트든 이제 주류 매체는 다 그렇습니다. CNN이든. 네. 근데 이번 대선 때는 과거보다는 훨씬 덜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그건 왜 그런가요? 아니, 그게, 이, 미국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너무 지금 이제 이 심문을 느끼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진보 진영의 사람들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CNN이나 뭐,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완전 진보 매체거든요. 근데 그 맞아요. 진보 이 사람들도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과거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를 일방적으로 공격은 안 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 11월 5일날 미국 시간으로 11월 5일이죠. 한국 시간은 11월 6일인 걸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하여튼 이 국제 정치와 또 한반도의 국내 정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변모할 것이다. 근데 해리스가 만약에 이기게 되면 별 영향은 없는 거죠. 어떻게 헬스가 보십니까? 이기면 지금 지금하고 똑같죠. 똑같은 거죠. 윤석열 똑같죠. 지금 신나는 거네, 아무것도 안 완전히. 하고 있는 거죠, 어? 지금. 윤석열 신나는 거야, 완전히. 예? 그래서 네. 아마 진보 진영 사람들이 해리스를 많이 지지하는데 제가 여기 있는 진보 촛불 분한테 얘기하는데 일단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냐. 네. 아, 그렇게 여론이 바뀌고 트럼프가 뭐 있어요. 미국을 망치든 말든 그 우리 알바 아니고 네. 일단 윤석열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트럼프는 윤석열 분명히 정리한다.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때 같이 하셨던 분들이죠? 보수 진영에. 그분들이 또 뭐, 성명서도 내고, 우리 변 대표님,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같던데. 보수 진보 다 결합해서 송영길 대표, 뭐 손혜원 전 의원, 뭐 네. 강진구 기자 뒤에 나오시지만은 그리고 이제 보수의 신혜식 대표 뭐 등등이 네. 많이 정상적인 재판을 받지 못해서 네. 대한민국이 OECD 국가이자 경제 10강 강국이고 예, 그 그렇죠. 언론인이 미국에 망명한다는 게 말이 되냐? 예. 이건 대한민국 전체의 개망신 아니냐? 그래서 네.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저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기필 좀 빨리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 저는 그렇게 하면은 제가 들어가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47명의 좌우 지식인들이 대법원장을 향해서 그거 괜히 안 했다가 망명해서 진짜 상원 청문회 열면요. 대법원장 나와야 됩니다. 미국 청문회. 네네네, 나와야 돼요. 그걸 이 사람들이 무식해서 모르나 본데. 예. 지금 제 재판하는 판사들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나와야 돼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 미국 입국 금지돼요. 그 사람들. 자, 변 대표님, 그 전에 그 조갑제 씨의 국민행동본부인가요? 그죠? 조선일보 광고도 막 내고 그랬잖아요. 그 움직임은 요즘 뜨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조갑제 대표는 이번에 그 윤석열이 이 긴거리 문제 정리하지 않은 걸 갖고 이제 이 거의 끝났다고 지금 선언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조갑제 대표도 이건 안 예. 되는구나. 윤석열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네. 입장을 얘기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미국 현지에서 여러 가지 국내 정치 분석도 해주시고, 미국 대선도 얘기해 주시고, 아주 한국 있을 때보다 더 평론 실력이 느신 것 같아요. 편하시니까 그러나. 아니, 한국의 그 쓰레기 같은 뉴스를 안 보니까.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뉴스를 좀 보잖아요. 알겠어요. 네. 그래요. 하여튼 건강하게 잘 계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변 대표님.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